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영하 18도로 시작된 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아무리 껴입어도 칼바람이 비집고 들어오는데 비닐 방호복을 입은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들은 안에 외투도 못 입어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 주말까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검사 계획 세우신 분들은 잘 확인하고 가셔서 불편 겪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1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 1일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0명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은 한파로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0일 이내로 접어들면서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제한됩니다. 최근 송파구의회 한 기초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강동구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위원장 박탈과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674명 발생했습니다. 나흘째 1,000명대 아래를 유지하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발생 동향부터 전해주시죠. 네,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4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7,3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에서는 191명이, 경기에서는 258명이, 인천에서는 30명이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35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08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000명대 아래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송파구 동부구치소 발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전국의 전체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코로나19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파경보로 서울 전역의 임시선별진료소가 오는 10일까지 단축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 탓에 시민과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간 동안 주중 주말을 불구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만 운영합니다. 네. 최근 일부 체육시설 업주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냈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어제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오늘부터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만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학원이나 교습소, 태권도나 검도 같은 체육도장 업종에만 이 같은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실내체육시설 방역 기준 완화 조치로 업종 범위를 확대시키며 역시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헬스장과 노래방 업주를 중심으로 운영 제한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도 역시 모호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17일까지로 예정된 2.5단계가 종료되면 실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 생계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 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후보 등록 시점인 오는 18일 직전인 17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으며 이 기간 안에 안철수 대표가 입당이나 합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출마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어제부로 90일 이내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는 물론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도 제한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금지됩니다. 후보자는 물론 후보가 되려는 사람도 안 되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 역시 출판 기념회를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대면,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도 이제부턴 제한됩니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며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선 사퇴해야 하는 직책이 있는데 통장이나 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간부가 대상입니다. 한편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구청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3월 8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파구 의원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지역 정치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송파 정치권 표정과 향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파구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송파구 의원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쯤 충남 천안의 한 건물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에서 동승한 20대 남성과 함께 숨진 상태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차량에서 확보한 소지품을 통해 숨진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선 번개탄이 발견됐지만 유서 등 타살 혐의점은 나오지 않아 경찰은 A씨가 동승한 20대 남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와 도시건설위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개발과 복지 정책을 다뤄왔습니다. A씨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폭을 넓혀왔던 만큼 송파구 지역 정치권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숨진 A씨로 인해 발생한 송파구 의회 공백은 보궐선거를 통해 메워질 전망입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일정 규모의 거론 인원이 있을 경우에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선거법 특례조항이 있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마 그날 같이 하게 되겠죠. 한편 송파구 의회는 소속 의원 간 협의를 거쳐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민수 강동구 의원 소식 최근 저희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방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윤리위원장 자리에 있는데 보도 이후 위원장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박민수 강동구 의원.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윤리특위 안에 들어가서 그걸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판단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더 나아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청 노조는 성명서를 띄우고 구민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며 구의원으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이 뽑아준 구의원이라면 어쨌든 구민에게 이런 또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그건 그 구의원으로 자격이 없다. 사퇴하는 게 맞다. 이어서 강동구의회 차원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강동구연대회의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 후 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여전히 박민수 의원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황주영 강동구의회 의장은 법률 자문에 따라 무죄 추정의 원칙상 방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을 수행하는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방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은 것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맡았던 관례에 따른 것으로 후반기 운영위원장인 방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이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강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등의 의혹과 금품 요구 의혹에 휩싸인 구의원 2명에 대해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동구의회가 잇따른 구의원 구설수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황주영 강동구의회 의장은 어제 강동구 의원들의 위상 추락과 품위 손상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의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황 의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 다수 포함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지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품위를 지키며 정직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동구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구의원들이 공금 횡령과 공문서 위조,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서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캠프킨 부지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이곳에는 상업, 업무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는데요. 용산구가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정부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한 26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포함해 신규 택지 발굴과 노후 단지의 고밀도 재건축이 핵심입니다. 신규 택지는 군 부지나 이전 기관 부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3,1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곳이 지난달 반환이 확정된 용산 미군기지 캠프 킴입니다. 당초 서울시와 용산구는 남영역과 한강대로 사이의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는 이곳을 신업무 거점 지역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현재 관할 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인 용산구는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땅값이 1조 5천억에서 2조가량 될 겁니다. 건축비를 쏟아넣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3,100세대, 그것도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하지하책이다. 세대당 차가 한 대씩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3,000대가 넘은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한강대로가 막혀가지고 교통지옥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원래 계획대로 여의도 도심과 용산 국제 업무지구, 서울 도심을 잇는 상업 업무지구를 건설하자는 겁니다. 더욱이 환경오염 정화 작업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래 국가 경쟁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다기능 복합 용도로 조성하자는 주장입니다. 계획대로 개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라시아를 오고 가는 관문이 용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국제 업무단지를 포함해가지고 국제금융센터라든가 비즈니스센터,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개발을 해야 된다. 용산구는 반환 미군기지에 국가공원이 조성되는 만큼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용산 정비창에 계획된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성동구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던 마장역 일대와 금호동 금남시장 인근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 4년 만에 서울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세권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마장역 일대. 노후된 저층 건물이 대부분인 데다 상권이 약해 역세권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동구가 마장 역세권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낙후된 환경을 정비하고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마장 역세권은 구역 전체를 통째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필지 단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지 단위로 개발이 가능한 만큼 사업 내용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되고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도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3개의 필지 소유주가 공동으로 건물을 짓기로 합의할 경우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장역 일대에 최고 25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장역세권 개발 구역에 포함된 한전물류센터 부지도 함께 개발됩니다. 이곳엔 주거와 판매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용도 변경으로 문화시설과 공공청사 등도 지을 수 있습니다. 20년째 지지부진했던 금남시장 개발도 본격화됩니다.
이미 시장 주변은 재개발을 통해 주택 환경이 개선됐고 현재 8만 5천여 명이 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낙후된 시장은 생활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기에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시장 전체를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고 10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지역 특성을 감안해 공동 개발 지정도 35개소에서 6개소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성동구는 금남시장이 개발되면 금호동과 옥수동 주민들의 상업기능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앞으로 성북구와 종로구, 한옥 밀집 지역에서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을 경우 비용 지원과 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울시가 이 지역 근현대 건축물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북구 성북동 일가 한옥 밀집지역. 전통가옥이란 자부심도 있지만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기와지붕과 처마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외벽에 금이 간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등 현대식 공동주택과 비교해봤을 때 한옥의 가장 큰 불편함은 유지관리가 힘들다는 것. 한옥 입주가 망설여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옥을 과거 유산이 아닌 실거주용 주택으로 가꾸기 위해 서울시가 한옥 밀집 지역인 성북구 선잠단지와 앵두마을, 종로구 익선동과 북촌 등 9곳 137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이란 해당 구역 내 근현대 건축물을 유지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에 의거해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성북동, 한옥 등 건축 자산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건축 시 건폐율 완화 등의 특례가 주어집니다.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할 경우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도 현재 60%에서 최대 80%까지 허용했던 것을 90%까지 적용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됩니다. 도시계획법상에는 60%, 8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대 90%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외관을 가꾸면서 내부적으로는 용도에 지금 현도에 맞게 이렇게 잘 고쳐서 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지능 취지거든요. 서울시는 한옥 등 근현대 건축물은 도시의 역사이자 서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을 조사 발굴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동구는 올해 구정 운영 방향으로 서울 동북권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동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GTX D노선 구축 등이 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동구의 올해 구정운영 방향은 동부수도권 중심지로의 도약입니다. 그 중심에는 현재 38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된 고덕 비즈밸류와 지난해 11월 승인 고시된 강동 일반산업단지, 이른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모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인근의 고덕 비즈밸리라든지 또 첨단 업무단지와 함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20조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 그리고 1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 GTX D노선 유치도 올해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9월 구민 10만 명의 뜻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상위 계획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생 현안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5곳의 노후 공공청사는 인구 55만 명 시대를 대비해 복합청사로 탈바꿈됩니다. 당장 천호삼동 주민센터가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명일일동 주민센터의 경우 현재 설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복합청사에 주차장도 새롭게 신설합니다. 특히 고덕동의 오랜 숙원인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은 내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 한부모 가정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복지 정책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면서 수도 계량계 동파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는 동파 예보제 중 최고 단계인 동파 심각 단계를 3년 만에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파 심각 단계에는 영하 15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량기 함에 보온 조치를 했더라도 동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정 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야간 시간이나 외출 시 욕조나 세면대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둬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했을 경우 다산 콜센터나 인근 수도 사업소로 바로 신고하면 계량기 교체가 가능합니다. 구로구에서는 올해부터 첫째아 출산 장려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의 첫째 자녀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한편 둘째아 출산 장려 지원금은 40만 원으로 기존 대비 10만 원이 증액됐고 셋째와 넷째 이후는 각각 60만 원과 200만 원으로 전과 같습니다. 3개월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후보군들이 내건 약속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동산 아니면 코로나 백신입니다. 정작 서울의 청사진과 장기적인 비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선거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지만 후보들이 내건 사탕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냉철하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건 유권자의 몫이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